아스라이 그리운 고향 풍경 속에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이 있습니다. 1500년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고장. 그곳에서는 살아있는 전통이 춤을 춥니다. 하늘도 물도 사람도 맑은 그곳, 충북 청주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가 전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다 되고 보니까 얻은 것보다는 잃어버린 게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상징 같았던 달동네, 아파트가 되면 전부 행복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끈끈한 정, 인간의 맛, 그런 큰 것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청주에 오면 왠지 그런 맛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청주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암골부터 가보시죠. 우암산 자락, 청주시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수암골은 낮고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그려진 벽화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곳은 최근 청주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벽화를 따라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골목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멀리서 일부러 찾아올 정도입니다. 사진 찍을 일이 있어서 왔는데 뭐 예쁘고 예. 그러니까 달동네 하면 약간 그 느낌이 약간 좀 우물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환하게 바꿔놓은 그 자체가 참 좋잖아요. 예. 이 작은 마을이 지금처럼 유명세를 타게 된 건 제빵왕 김탁구를 비롯해 몇 편의 드라마가 촬영된 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최근에도 한 드라마의 주요 배경이 됐는데요. 오, 깨끗하네. 이게 조자리가 거의 영광제미에서 천정명이 하고 박민영 씨가 영광제미 조기서 촬영 많이 해요. 아, 천정명 씨가 조기 앉아서 많이 네.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 드라마에 나온 곳을 많이들 찾는지 그 느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따뜻한 햇살이 좋죠? 아, 근데 카메라 밥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카메라 건전지. 아, 건전지. 아, 건전지를 카메라 밥이라 쓰셨구나. 아, 난. 예. 아, 아저씨는 여기서 몇 년 사셨어요? 여기서 한 37년 살았어요. 아이고, 오래도 사셨네. 37년 여기서 사셨는데 여기 수암골에서 좀 그동안 부자 돼서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까? 많이 있죠. 오, 많이 있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그분들은? 이제 자손들 크니까 아. 자손들이 좀 벌고 하니까 다는 나가서 시내로 나갔지. 그 한 반은 그렇게 나가신 겁니까? 반 더 나갔지. 반이 더 나가셨어요. 그러면 대성 여기 아주 길이 길은 자리네요. 좋은 자리네요. 수암골에는 총 58가구 100여 명이 삽니다. 옷 수선 일을 하는 최원만 씨는 시내 세탁소에서 일감을 맡아와 집에서 수선 작업을 하는데요. 원래 양복 기술자였던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건 교통사고였습니다.
얼굴만 여기만 수술 14번 했어요. 이게 다 인공뼈로 넣고 다. 여기. 그때 수술 안 했죠. 이런 수술도 안 했어요. 양복일 했었지 그냥. 14번의 수술과 재수술을 받았던 그는 후유증으로 얼굴 부분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손과 발이 멀쩡해서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며 장애인 기능대회에도 출전했는데요. 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시댁 나가서 양보일 해야죠.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천막을 치면서 정착됐던 수암골은 지난 2008년 벽화마을로 재탄생했습니다. 각각 벽화마다 제 나름대로의 재미난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그림 거네. 가만있어, 이건 벽에다 그린 거고, 뭐 거라고. 그런데 벽화에 써진 글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돈만 보며 달리다 똥끝이 타서 새카맣게 그을러 나온 똥. 이게 바로 저입니다. 똥이 다시 부드러운 흙과 투명한 바람과 서로 몸을 섞고 맑은 공기를 따라 푸성기도 되고 짐승의 살이 되듯 일평생 똥이 가득 머물다 간 집이었던 내 몸뚱어리는 스스로가 똥이 되려 합니다. 걸음이 되려 합니다. 이 작가는 참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게 결국은 죽는 과정인데 그 죽음을 이 고통 속에 전부 겪어가면서 아주 크게 깨달았네. 너무 진하네. 야, 여긴 안녕하세요. 테리비에서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아, 그러세요? 어때요? 노래 잘해요? 잘하시죠. 아니, 아침부터 어딜 다녀오세요? 예, 저기 새벽에 저기 노숙자들 네. 밥 해주는 건 저기 뭐요 3시 20분에 나가갖고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새벽 3시에 나가셔가지고? 예, 세 명에서 일하거든요. 아, 세 명에서 그 노숙자들 밥 해주고 들어오시는 예, 예. 거예요? 예. 와. 빨리 일 갈 사람들은 차를 못 타니까 아, 밥 못 먹고 그냥 가고. 아, 그 노숙자분들이 아침 와서 식사하시고 예. 일. 야, 갈 사람은 아, 가고 근데 그래. 거기서 10원 한 정도 안 떼어. 아이고, 너무 좋은 일 하시네. 아이고, 아줌마 하려고. 너무 좋은 일 하시네. 아이고. 수암골에는 넉넉하진 않지만 한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연탄을 실은 트럭이 비탈길을 올라옵니다. 하지만 차가 더 이상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이르자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을 지원하는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피할진대라 아주 개발이 들려가지고 한겨울이면은 빈판지가 하면은 돈도 도달하지만은 잘 오달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 제일 처음에서 애 먹는 동네가 여기야.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고 어느 시인은 얘기했죠. 함께 나누는 연탄 한 장 한 장마다 마음과 정성이 쌓입니다. 너무 훈훈하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한편 죄스럽기도 하고 미안스러워요. 진짜로 미안해요. 시린 겨울밤 수암골에는 따뜻한 정이 흐릅니다. 청주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바다에 접하지 않은 유일한 내륙도인 충청북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인구 66만여 명의 청주시는 사방이 청원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두 지역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아침엔 백제군이 점령하고 저녁엔 신라군이 점령하니까 그 이제 시민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백제군 봤어? 신라군 봤어? 그러니까 그때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바뀌니까 대답하기가 애매했죠. 그래서 항상 대답이 몰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진 건 농담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충청도 사람이 얘기해 줬습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이런 그 역사 속에 재밌는 얘기들이 참 인간적으로 잘 스며 있는 것 바로 이 청주 지역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이, 몰라요. 상당 산성은 청주시 동쪽 외곽에 있는 산성입니다. 삼국시대 때 토성으로 쌓여진 것이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증축됐는데요. 둘레가 4.2km, 내부 면적이 약 7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상당이라는 이름은 윗물이라는 뜻으로 인근에서 가장 높은 곳임을 뜻합니다. 상당산성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청주시는 곳곳이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삼국시대부터 군사적 요충지였던 청주는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은 유적과 유물을 간직한 유서 깊은 고장인데요. 특히 청주 읍성은 임진왜란 당시 육지에서 최초로 승정고를 올린 곳으로 유명합니다. 청주의 유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국보 제41호인 용두사지 철당관이 있습니다. 이 당관이 세워지게 된 데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지금도 속설에 이제 전해오는데 하나의 청주가 행주형국이다. 대형국이다. 수혜가 많이 난다. 뭐 그래가지고 하나의 돛대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그 당관을 만들었다. 그런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관에는 당관을 세운 시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인 962년에 고려인들이 철을 얼마나 잘 다뤘는지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고려의 자주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는
우리 역사상 가장 손꼽히는 걸작이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에 이렇게 벽돌이 깔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다가 지금 유구가 이제 출토가 된 지역이거든요. 이것이 뒤편에 절의 그 뒤편에 있으면서 이제 인쇄를 담당했던 그런 그 건물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금속 활자의 인쇄본인 직지의 고장인 것입니다. 직지는 고려 우왕 때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찍어낸 책으로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만든 42행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섭니다. 금속 활자의 발명은 고려가 당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후에도 우리 조상들은 책 만드는 데 있어서 놀라운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 대전 후속록에 보면은 한 권의 책을 만드는데 한자에 오자가 나올 경우에 권장이 30대입니다. 총 5자 이상이 틀리게 되면은 감독관이 파면을 당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정확히 그 실명제로 해서 당시에 교정은 누가 보고 누가 또 판을 짜고 이러한 기록들이 교정지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만큼 우리 조상들이 책을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고 또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형 문화재인 이민호 금속 활자장은 지난 5월부터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600여 년 전 직지를 인쇄하는 데 쓰인 3만 여자의 활자를 모두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입체적이고 정교한 글자를 만들 수 있는 밀랍 주조법입니다. 그 밀랍 주조 방법은 상당히 만들기가 좋은 게요. 이 어떤 만들고자 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뭐 원형이든 평이든 뭐 찌그러졌든 어떤 그 내용물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어떤 거를 만들어도. 금속 활자를 만드는 일은 손기술이 노련해야 함은 물론 거푸집을 만들 때 황토와 모래 그리고 물을 알맞게 섞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비율. 가장 중요한 비율. 이 비율. 이 흙에 대한 비율. 대나무 통을 두드리는 이유는 기포를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금속 활자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쇳물을 붓는 때일 겁니다. 가마에 넣어 밀랍을 녹인 거푸집에 1200도의 열로 녹인 뜨거운 쇳물을 붓습니다. 용광로의 온도와 함께 쇳물을 붓는 타이밍이 적절해야 활자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활자가 만들어질까요? 마침내 금속 활자가 태어납니다. 활자를 만드는 일은 고도의 기술과 정성이 필요한 일.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그 우리 조상들의 그런 과학을 그 감히 아직은 뭐 저서 뭐 따라간다 이런 소리를 감히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 이거에 대해서 찾아내기까지의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나 이거죠. 저도 이렇게 어려운데 저는 기초적인 걸 받아서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교통의 요지였던 청주에는 예로부터 큰 시장이 섰습니다. 하산하고 가십시오. 백혈병 어린이, 심장병 어린이, 피해 떨고 계시는 이웃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시장인 육거리 시장. 이곳은 대형마트가 등장한 이후에도 살아남은 중부권 최대의 재래시장입니다. 약 3만 제곱미터 규모의 1200여 개의 점포와 노점이 군집된 시장에는 활기가 넘치는데요. 전국 최초로 상품권을 발행할 정도로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덕분입니다. 검정쌀이 들어가서 향이 좋아요. 이거 오늘 고구마 넣었어요. 적색 고구마. 네, 자색 고구마 넣었어요. 가운데가 뭐예요? 고구마. 시장에는 익숙한 솜씨로 분주하게 손을 놀리는 수많은 생활의 달인들이 있는데요. 구수한 맛과 인심에 더해서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덤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용진에서 직장 다니고 계속 아유 종갓집에 21살에 시집 갔어요. 옛날에 지금 애기여 그지? 21살에 시집 가갖고 많이 울었지. 배우느냐고 맨날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아버니 누운 양반을 모시고 울어감에 배운 게 이게 눈물에 빈댔어. 시장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곳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들과 큰 소리 들러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것 두부 한 모아 그야말로 추억의 간식거리입니다. 추운 겨울날 따끈한 팥죽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계속 있어요, 계속. 그런데 몇 명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 죽이 떨어져야 손님이 안 오셔. 죽이 떨어져요. 푸짐한 죽 한 그릇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별미를 즐기는 데는 뭐 세대 차이가 없는데요. 이 수수부김이 팥죽, 콩죽. 옛날에 다른 거 먹고 컸어요. 아 근데 옛날 거랑 맛있지. 손주를 데리고 손주죠. 야, 손주. 육골이 오면 꼭 와요. 이 집 인기의 비결은 음식 맛은 물론 재래시장치고도 꽤 싼 가격 때문입니다. 뭐 돈을 많이 남아서가 아니라 마음적으로라도 오는 사람 손님들한테 이걸 가격을 비싸게 하면 노인 양반들이 못 잘 거예요. 이것도 비싸다고 천 원어치만 달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거리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사람 좀 많이 오라고 그냥 싸게 드릴 거예요. 아. 잔잔하고 깊은 호수. 대청호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로 지난 1980년 금강을 막아 댐을 만들면서 생겨났습니다. 대청호를 내려다보는 산길 속에 천년고찰 효남사가 있습니다. 효남사에 서자 대청호의 아름다운 경치가 발 아래 펼쳐지는데요. 호수가 만들어진 지 30여 년, 첩첩이 이어진 산줄기들은 섬이 되어 옹기종기 호수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대청호가
예, 대청호가 미호. 그런데 대청호에는 놀랍게도 천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언이 있습니다. 황후가 되겠습니다. 원효 대사가 여기 그 오셔가지고 저쪽 그 청남대를 이제 그 바라보면서 그 미래에 이 천년 후에 왕들이 이제 머물다 가는 자리가 이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셨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임금왕자 지형으로도 보인다는 대청호.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언이 맞아떨어졌든 아니든 대청호반에는 청남대가 있습니다.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로 불리는 청남대는 지난 1983년부터 5명의 대통령이 공식 별장으로 이용했던 곳입니다. 길가에는 근사한 소나무들이 마치 사열하듯 서 있는데요. 대통령이 묵었던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2층 건물인 본관의 1층은 외부 손님을 맞는 접견실과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은 대통령과 가족들의 전용 공간. 먼저 집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아, 저희 또래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 꿈은 대통령 이런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조금 고학년이 되니까 대장. 그러더니 이제 뭐 중학생쯤 되니까 의사, 변호사. 저는 무슨 영화 감독. 이 지금은 그냥 아유 매일매일 무사하기만 바라는 평범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어렸을 때 대통령 꿈이 많이 만약 지금까지 계속됐다면 저도 여기 앉았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무실의 집기들은 주인을 기다리는 듯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청남대는 일반에 개방된 2003년 4월 18일에 멈춰 있는 듯합니다. 집무실 옆 침실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소박한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침대나 TV에서는 세월의 흐름이 묻어나는데요. 오, 그래도 욕실에는 욕심 좀 내셨군요. 청남대의 총 면적은 184만 4천 제곱미터. 본관 외에도 다양한 시설과 공간들이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애용하던 운동 코스가 있는가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랑한 초가정에는 고향에서 가져온 농기구와 어구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아, 역시 한국 사람 정서에는 초가가 참 정겹고 가슴이 아직 푸근해지네. 초가 참 맞는 것 같아요. 생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주 여기 앉으셨다는데. 아, 저 고요한 수면 위로 마음이 그냥 싹 가라앉는 것 같아요. 복잡했던 마음이 싹 없어지네. 이게 바로 서리빨이라고 합니다. 그 수분이 얼어가지고 마치 버섯처럼 얼음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그 무심코 들었던 추상 같은 명령, 서리빨 같은 명령, 대통령 별장에 나 있는 건가 보네 이것도.
이제 청남대는 대청호를 배경으로 펼쳐진 조화로운 경관과 잘 보존된 자연 생태계로 둘러싸인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초정리. 이곳은 세계 3대 광천수로 유명한 초정약수가 샘솟는 마을입니다. 초정약수의 뛰어난 효능은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훈민정음을 연구하다 눈병이 심해진 세종대왕이 약수를 찾아 이곳에 머무르기 위해 행궁을 지었을 정도입니다. 초종약수에 얽힌 일화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상탕이었어. 빨간 벽돌로. 저기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말이야. 현기가 났고 여기서 물들 이렇게 받는 것이 있었어요. 땅에서 그 물들어다 갔다 거기 깨스 찬 걸 모르고 가서 거기서 쓰러지면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은 여기서. 그래서 나는 이제 건강으로 해서 술도 안 되고 안 나.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발견된 초정약수는 혀를 찌를 듯한 알알한 매운맛이 난다고 해서 매울 초자에 우물정자를 쓰는데요. 병을 낫게 하고 약이 되는 물로 널리 알려져 지금도 주말이면 약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아니 물을 뭐 이렇게 많이 담아가지고 어디서 오셨나요? 수원에서. 수원. 수원에서? 예. 수원에서 물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한 달 먹을지. 한 달 먹을지요? 예, 예. 저기 또 있잖아요. 이 물이 탄산수인데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이 왜 사이다처럼 몸속에 들어가면은 무엇인가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떠다 먹어요. 일부러 와요. 가족분들이요? 네, 같이 왔어요. 아니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초종약수는 주민들의 삶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닦아주는 이물이 바로 초종약수인데요. 기저귀 등으로 짓물은 피부에 특효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습진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습진을 알았는데 병원을 한두 달을 다녀도 안 됐는데 약수에 가서 계속 담그고 있고 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피부 발진 같은데 기저귀 발진이나 그런 데는 이걸로 다 해주면 이제 탄산기가 있으니까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어린이집 처음 오픈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장독이 늘어서 있는 이 집의 주인 할머니는 초종리는 물론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자자한 분입니다. 근데 저게 다 가져오라 된장이 들었었다. 그래서 이제 7년 먹은 것도 있고 6년 먹은 것도 있고 5년 먹은 것도 있고 막 그래야. 그래 내가 15년을 자꾸 묵는 거요. 응. 장아찌 들어왔어? 응? 장아찌 들어왔어? 그래요. 그래요? 장아찌를 얻으러 자주 오시는 듯 익숙하게 장독대로 가시는데요. 이제 한 번장 사람들 주고 먹고 그냥 그냥. 제자로 생기지. 양념 맛이. 양념 맛이니까 비닐을 대봐. 이거 왜 이렇게 깐작하는 게 있느냐? 설탕.
하나씩 가져가면 많이 먹고 또 하나 내야 지 하나씩 가져가 집으로. 예. 이쪽으로 하나 더 넣어야 꼰치 그네 들어가 먹어봐. 엄청 맛있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별 거리낌이 없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래갖고 아기를 낳고 내가 빨고 그랬더니 아주 몸이 안 좋아. 냉지고 막 그래요. 그래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그렇게 해서 그장을 먹고 내가 병을 곤쳤걸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 저거 다 모으면 사람들은 팔으라고 그래야. 돈 바래건 아니야. 그냥 내가 퍼주걸라. 그래서 살짝 덜 딱하니까. 그래 먹고 좋다고 그래야. 그래 이제 그걸 딱 그 입이로 해서 얻으러 온다고. 아,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만드는 장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겠죠. 10년 가까이 됐게 올 지내면 10년일 거야 아마 이거는. 그런데 이 된장은 모두 초종약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우리 초종약수가 최고지. 시방도 역시나. 그렇지만 옛날 마냥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내가 별들 다 가보고는 그런데 세계적으로 우리 물이 최고요. 그래도 시방도 안 적은. 화려하게 주목받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하며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화살이 가득한 이곳은 궁시장 양태원 씨의 작업장인데요. 보기만 해도 화살의 위력이 느껴져 움찔해집니다. 30여 가지가 넘는 이 무기들은 대부분 옛 문서들을 근거로 복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바로 영화에서였군요. 궁시장 양태원 씨는 화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활을 만드는 사람을 궁장,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시장이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활과 화살은 각기 다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전통 화살인 죽씨를 만들어 온 지 40여 년. 그는 국내에서 6명뿐인 죽씨 제작 장인입니다. 붙여놓고 저 힘 뛰려고 저 손톱으로 아무리 잡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바른 이 풀이 민어 불의 풀이에요. 민어 불의 풀. 요거의 풀이에요. 요것이. 끓이면은 요런 색깔이 나와요. 우리가 그냥 쓸 때마다 이제 저 통에다 넣어가지고는 이제 끓여서 쓰는데 이게 한번 붙었다 하면은 다른 부위가 터져나가면 터져나갔지 그 부분은 터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가구나 그 수백 년 된 악기들 북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지금도 그대로 있잖아요. 옛날에 그 고급 집 한옥에서도 이거 반드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전통 활은 삼국시대 맥궁에서 비롯된 각궁. 화살 또한 재료와 용도 등에 따라 여러 이름이 있지만 국궁의 화살은 대나무로 만든 죽씨라고 합니다. 해풍을 맞은 대나무 신우대를 구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건조한 다음 휘어진 부분을 반듯하게 잡고 방향을 잡아주는 꽁터를 다는 등의 작업은 모두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말 안 하고 싶어도 야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야는 이상 없다. 이 지금 소리를 다 내고 있잖아 이렇게. 우암산 자락에 있는 활터 우암정. 안녕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활을 쏘기 위해서 접었던 걸 이루어서 활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요? 매번 활 형태를 다시 만드는 겁니까? 네, 활을 쏘고 나오면은 다음에는 활을 지웠다가 쏠 때마다 활을 다시 이루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아 완전히 뒤집네. 이 활은 이제 보통 사용을 할 때, 그 습기를, 이게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습기가 이제 스며들게 되겠죠. 그걸로 인해서 계속 현을 걸어두게 되면, 활의 성능이 이제 보건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다시 팽팽한 힘이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그. 그러니까 매번 쏘실 때마다, 이렇게, 이게 식여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이쪽에서. 요즘은 국궁이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을 다스리는 운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와, 그걸 뭐라 그러죠? 저거 관중 그런 거죠? 네. 관중.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활을 쏘는 사람들 사이로 푸른 눈에 외국인이 보입니다. 오, 실력이 제법인데요. Why you learn this? Why? Because it's very interesting. Interesting. Yes. And it's it's a part of Korean culture. Korean culture. Korean culture. Yes. It's why it's one. It's one of reason I learned that. What are you doing in Korea? Parents or culture? Branso말 선생님. 네. 그게 언제부터 이걸 배우셨어요? When you learn? 3년. 3년. 3년 전부터. 네. 그래서 지금. 뭐가 좋아요? 네, 많이 많이 뭐, 좋아요. 뭐 example, psychology. Oh, it's the whole body, the mind. Mind. Th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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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st. Chest. Yes. 가슴에도 And 좋고. the everything. 다 좋아요. 그래요. Concentration. 집중력. Focus. 그렇군요. 일로 높게 손가락 들고 저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게 반 턴스 반. 권준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매력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륙 도시인 청주 인근 지역에는 독특한 풍광과 지역색을 갖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산자가 끝들 이렇게 숨는 물이나 유놈이 부네. 그 향토색을 찾아 좀 더 내륙 깊숙한 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굽이굽이 산줄기가 이어집니다. 파, 대파, 무, 쇠파, 대추, 청양고추, 무성한 두부,
들어봤습니다. 두부. 친근하면서도 어딘가 장난기가 묻어있는 목소리가 마을 곳곳에 퍼집니다. 제법 요란한 확성기 소리와 함께 트럭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빵과 막걸리 같은 식재료에서부터 곡물과 호미 같은 농기구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내일 손님 오니까 밥 볼 거 사야 돼. 그러니까 콩나물도 줘야 되고 뭐 있어요? 콩나물 두부. 반찬거리. 여기 아저씨가 저거 가져오라 했는데. 뭐? 머리 굴자. 머리 굴자? 네. 아이고 그놈. 젓갈은 엄청 좋아요. 이 어떤 집이고 다 굴자 갖고 왔어요? 네. 어제 사왔는데 안 나오셨어. 그래갖고. 필요하신 거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드려야지. 갖다 줘야지요. 밖으로 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요구하면 갖다 주셔야지. 이게 쭉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이렇게 별난말까지 여기 오면 반이에요. 점심시간 여기 오면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주로 쭉 하면서 이제 동네매도 들려요. 동네 있는 곳마다 이제 들려서 이제 청주로 들어가는 거죠. 가게도 없고 하루에 버스도 6번밖에 다니지 않는 이 마을에 하루 걸러 한 번씩 들르는 트럭은 이내 떠나갑니다. 그건 무슨 곡물이에요? 이게 녹두. 아, 녹두구나. 예. 야, 녹두 밭에 알지 앉지 마라는 건데. 아, 이 색깔이 초록이네, 완전히. 아, 그래서 녹두네. 초록, 녹두. 아. 아주머니들, 여기 이 산골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한 30년. 한 50년 살았지, 30년이고요. 어, 맞다. 50년이요. 50년이요? 그, 이 사람은 50년, 나는 51년 살고. 일시지 오신 거야, 어디 바깥에서? 예. 어디서 오셨어요? 전라도 공이라는 데서 왔어요. 아, 전라도 공? 예. 예. 아줌마는? 난 저 충주 사람이고. 청주에서? 충주. 아, 근데 왜 이런 산골에 들어왔어? 얼마나 좋다고요, 공기 말고. 여기가 부촌이었어요. 부촌이었어요. 예. 아, 그래서 부자 동네 예. 시집 오신 거였네. 예. 그렇다면 개가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동네, 여기 동네. 아, 개가 만 원짜리를 물고 다녀요, 여긴? 뭘 해가지고? 조이. 천냥. 한지 천냥 과일 천냥 대추 아 과일 네, 곡식 뭐, 천냥 이제 보리 어. 이제 그런 곡식 천냥. 아 그 한지 천냥 곡식 천냥 삼천냥 마을이래 뭐해서 삼천냥 예, 예. 그러니까 조금 흘린 거는 개들이 물고 다닌다 그죠 모이고 모여서 모이고 모여서 아 이거 뭘 이렇게 두드리신다 어이구 신나게 장단들 마치시네. 아, 야, 무슨 옛날에 노래 같은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노래 없이 그냥 이렇게. 아 힘드니까. 고마워요. 쉬세요. 야 정말 힘드시구나. 그 시골 여기 아주 그냥 구석구석 아닙니까? 그렇지. 여기서 어떻게 한지 만든 생각을 했죠? 그건 이제 이. 동네에 우리 내가 태어나고서는 74년, 75년 됐는데 전부 밭이 전부 당나무 밭이야. 전부. 어, 그러니까 75년 전에 다 당나무 밭이었다. 내가 태어난. 한지를 만드는 과정은 먼저 채취해온 당나무를 삶아 껍질을 벗기고 또다시 물에 불려 하얀 속껍질을 가려낸 후 잿물을 이용해서 표백 처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섬유질 상태로 만들어 닭풀을 섞은 후 발에 걸러 한 장씩 한지를 만드는데요. 겨울에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지는 한지 만들기는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죠. 야, 이거 물 치시는 것부터 굉장히 힘들... 예. 별로 힘드는 건 없습니다. 아니 내공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 아 여, 아이고 알통이 이게 이 순 이 내공이 이게 여기서 나타나오는군요. 그럼요. 야, 근데 이게 끈적끈적하게 종이같이 올라오는 게 이제 이게 한지가 언제 올라온 거지 저기서 떠니까.
아, 이렇게 한지가 떠진 거군요. 네. 어, 이거 몇 년 하셨어요? 이거 뭐 한 40년 했습니다. 40년? 예. 집집마다 창호지가 창문으로 바뀌면서 한지 수요가 많이 줄어든 요즘은 체험 행사 위주로 한지 제작 과정을 재현하곤 합니다. 아, 홍두깨로 물을 짜는 거군요. 물기를. 오. 여기에 물이 많이 있으니까 짜야 되는 겁니다. 예예. 예. 그리고 이게 한 100년 정도 된 겁니다. 아, 이 홍두깨가. 예. 이야. 그래서 오. 우리 한국에 있는 나무는 예. 톱이나 나시로 딱 베었다. 예. 이렇게 해서 말리면 틀리기 마련입니다. 돌아가기. 뒤틀어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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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어른네들 고안한 게 요 골타는 겁니다. 요 홈을 파놨기 때문에 이게 절대 100년이 가서도 안 돌아갑니다. 오, 이런 방법이 있었네. 옛날 어른네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전통이 담겨있는 한지. 간신히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한지에서 어떤 서글픔이 느껴집니다. 마당 이쁜 집은 어딘가? 이쁜 마당이 안 보이네. 벌랏 한지 마을은 주민의 수가 30여 명 남짓한 작은 마을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은 소박하고 아늑합니다. 마을 이장님 댁도 월동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100년 묵은 게 이제 죽었다 못 죽어 이거 말이야. 한쪽에서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잘 삶아진 콩이 준비됐는데요. 이걸 이렇게 굽어야 이게 발효가 잘 돼요. 그래서 이거. 직접 만드셨어요, 집은? 이거 지금 내가 만들었지. 바로 청국장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젠 뜨끈한 아랫목을 차지하고서 숙성되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건 돌담이. 마을 곳곳에서는 그리운 고향집 풍경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추와 감, 호두 같은 유실수가 잘 자란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군요. 한시도 몸을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할머니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푹 물을 때려 물렀네 아주 그냥. 쪼글쪼글하게 팽팽하네. 바로 이 마을의 겨울 별미인 대추곰을 끓이려는 것인데요. 대추를 푹 삶아서 으깬 후 좁쌀과 함께 끓여 만드는 대추곰에는 한때 대추 산지로 유명했던 마을의 옛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흘리니 이렇게 가느라고 뭐한 거로. 옛날 그 맛이 나와? 옛날에 그래도 그게 그 맛있었어. 옛날 것이? 그럼 옛날이. 배고팠으니까. 배고팠으니까. 맞아. 더 맛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골추 가려가지고서 툭하면 해 먹었어. 툭하면. 툭하면 이거를. 툭하면 해 먹었어. 잘 해 먹었어. 골추가 대추가 많아서. 다른 일이? 다른 거 이거 달잖아. 도란도란 이웃과의 수다에 어스름이 내립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번 여행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볼품이 없다. 이것은 아름답다. 여행이란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바로 어느 마음에서 보면, 어느 각도에서 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곳곳이 전부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발로 한번 전부 밟아봐야겠습니다.